안녕하세요. 오늘은 낮 기온이 좀 높은 날씨인데요. 기온은 좀 덥지만 그래도 식물들이 자라기에는 아주 좋은 그런 따뜻한 그런 날씨입니다. 오늘 이쪽은 평소 그 꽃시장에 오더라도 워낙 넓어서 다 돌아보지 못했던 목대한 꽃들만 이렇게 다양한 그 종류들이 전시되어 있는 쪽인데요. 저도 오게 되면 워낙 넓으니까 미처 다 돌아보지 못하고 가게 돼서 이쪽에 이렇게 목대한 꽃들만 다양하게 전시되어 있는 쪽인 줄은 몰랐습니다. 근데 오늘 보니까 종류도 정말 화려하고 많은 그런 다른 꽃들이 있습니다. 지금 이 노란 꽃은 일부 좀 지긴 했지만 평소 잘 보지 못했던 그런 그 노란 그 목대한 꽃이고요. 지금 이 옆에도 정말 다른 여러 종류들의 그 목대한 꽃들이 있습니다. 지금 이 꽃은 옅은 분홍색에 안에 그 진분홍이 이렇게 같이 혼합이 된 아름다운 그런 그 목대한 꽃이고요. 또이 옆에는 약간 오렌지색을 띤 그런 그 목대한 꽃입니다. They should put them further apart when you're putting them here. 이 옆에는 또 다른 종류의 목대한 꽃인데요. 여기도 굉장히 크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그런 그 꽃입니다. 그리고 또 옆에는 그 노란색의 목단 꽃이 약간 그 인조라고 생각할 만큼 화려하고 예쁜 그런 그 다른 색의 목단 꽃이고요. 또이 옆에 보시면은 이 꽃은 한층 크고 또 다른 그런 그 종류의 목단 꽃입니다. 저도 평소 이렇게 다르게 다양한 종류가 있는 줄 몰랐는데요. 정말 화려하고 다양한 색상이 있다는 걸 처음 알게 됐습니다. 여기도 굉장히 우아하고 꽃 모양도 좀 틀린 그런 그 목단 꽃이고요. 또이 분홍색도 틀린 그런 그 아름다운 목단 꽃입니다. 저기도 다른 그 유목을 파는 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. 이게 다양한 색상들이 있습니다. 여기는 꽃이 피어 있지 않지만 이런 색깔을 팔고 있다고 표시되어 있고요. 평소 오게 되면 워낙 넓으니까 미처 다 보지 못하고 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이것도 지금 다른 종류이고요. 또 여기도 하얀 목단꽃, 저쪽 건너에는 아주 선홍색이 짙은 목단꽃 색깔입니다. 여기도 보시면 이 지금
하얀 목단꽃 색깔도 정말 이쁜데요. 켜보려 돼서 정말 인조라고 생각하기 쉬운 그런 거 다른 모습입니다. 이번 주가 그 연휴를 낀 메모리얼 위켄이라 많은 분들이 여행도 가시고 또 가족끼리 야외 활동도 많이 하시는 그런 주간입니다. 이제 그낮 기온이 더워서 바깥 야외 활동하기에 아주 좋은 그런 그 계절인데요. 저기에도 분홍 겹으로 된 아주 그 아름다운 목단꽃이고 옆에는 지금 우리가 많이 볼수 있었던 겹으로 된그 진한 목단꽃 색깔입니다. 오늘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목단꽃 다 키울 수는 없지만 영상으로 보면서 이런 많은 종류가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. 오늘도 좋은 하루들 되세요. 감사합니다.